개인적으로 재밌어 했던 그 출판 의뢰인데, 그게 이제 세 번째 거, 어느덧. 근데 38만엔? 너무 좋죠? 그리고 가기 전에 데이트 신청부터 또 튕길라. 오, 바로 오케이 하는데? 오케이. 그러면은 저기 출판사 아저씨 사장님 뵙고 나서 그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보는 걸로. 카페 미졸레. 어라? 며느리이신 변조사는 코앞이네. 미졸레에서 만나는 거 아니었어? 어디지? 출판의 어디죠? 미졸레 여기 아니야? 아니네. 와, 이걸 가려놨네, 이런, 씨. 아이, 저걸 가려두면 어떻게 찾아, 빌어먹을. 그리고 카페 미졸레 그 직원들,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했어요, 저 사실 계속. 아, 맞다, 마실 거안 가지고 왔네. 야나미상! 어떻게 됐어? 음악이 밝은 거 보니까. 오. 아. 커였네. 네, 얘랑 친구 됐네요. 아, 스탠밀. 고생하셨다. 아, 우리 아이씨 또 나 보시네.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거였으면 좋겠어요. 지난번 두 개 다 너무 쉬웠거든. 솔직히. 그니까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야 이거는 공략 안 보면 못 풀겠는데? 싶어서 공략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정도의. 야. 에? 설마 세 번짜리야? 아, 미쳤나보다. 상하도 아니야, 상중하야. 그치. 다시 돌아온 미스터리 작가의 도전장. 설마 상중을 주신 게 아니라 상하를 주셨나? 아, 아니구나. 상중을 주셨구나. 그래도 お願いします. 아이, 당연히 바로 가야죠. 38만엔 짜린데. 이거면은 가서 술 몇 잔 마실 수 있어. 근데 책 되게 빨리 쓰신다. 아니면 이미 다 써놓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? 뭐 히가시노 게이고급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. 그분 진짜 빨리 쓰더라고요. 제가 2010년인가 11년인가 처음 이제 그 사람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어. 처음에 읽었던 게 붉은 손가락인가 그랬어요. 그 다음에는 뭐뭐부터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,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재밌는 책이 많았어. 뭐 신참자도 재밌었고, 가가영사 시리즈도 재밌었고,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. 아, 붉은 손가락 보고 그 다음에 적어봤다. 용의자 X의 연신. 두 개 다 진짜 재밌었어. 그리고 뭐 교통 경찰의 밤, 뭐 오만 가지 진짜 많이 봤는데 봐도 봐도 끝이 없어.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보는 속도보다 그분이 책을 내는 속도가 더 빨라. 심지어 그걸 제가 처음 볼 때는 백수 시절이라서 막 한 일주일 안에 책을 읽었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 읽으면은 그냥 하루 만에 다 보고. 근데 그런데 서점 가면 또 다른 책이 나와 있어. 물론 이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늦게 출간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겠지만, 그만큼 쌓여 있겠지만, 근데 진짜 어느 정도 보다 보니까.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. 뭐랄까, 재밌긴 재밌어. 근데 결국 뭔가 다 비슷한 느낌이었어. 계속 보다 보니까, 몇 권을 보다 보니까 한 열 몇 권 본 것 같아 그분 책은.
게임의 이름은 6회? 그거는 좀 괜찮았다. 그러니까 여러 개를 보고 나서 그걸 봤는데도 괜찮았어. 아무튼 암호가 뭔가요? 봅시다. 6 플러스 2, 8. 너무 당연한 건데? 어? 야 잠깐만, 나 이거 알 것 같은데? 이거 시계 아니냐? 시계인 것 같은데요? 봐봐, 6시 더하기 2시, 아 6시에서 2시간 지나면 8시 되죠. 12시에서 3시간을 빼면, 앞당기면 9시가 되죠. 9시에서 5시간을 빼면 4시가 되죠. 그 개념. 1 플러스 11은 당연히 12시. 그러면은 8, 7에서 10을 뺀다. 7에서 10시간을 빼면은, 어? 나 이게 왜 계산이 안 되냐? 똥멍청인가? 9시인가? 저거는 14시가 되니까 2시. 여기서 7을 빼면 5시 아닌가? 8, 9, 2, 5. 오. 눈치는 바로 챘는데 그 다음에 계산이 안 돼. 똥멍청이었어요 저는. 그냥 눈치만 빠른 거야. 뭐가 어려워 임마. 보자마자 바로 알겠는데. 그 히가시노 게이고에 예를 들어 이런 퍼즐이 있다? 독자들한테 쌍욕 먹을걸요? 맞네, 한방이잖아. 너무 쉬웠어. 제일 쉬웠어 오히려. 뭔가 건들건들 되시는 것 같은데 사장님? 영세 출판사가 운행하시마스. 야, 씨 이걸 해냈다잉. 이걸 내가 해냈다. 이거 38만원에 뭐 성공 보수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앞으로 돈 쓸어 담는 일만 남으셨는데 자료에. 하이. 보너스 넣으셨어야죠. 아 너무하시네. 그래도 왠지 뿌듯하다잉? 기분 좋다. 뭐 어차피 인센티브 계약은 안 했었으니까 우리가. 오랜만에 히가시노 게이고 책 사서 한번 볼까? 싶기도 하고. 개인적으로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책도 좋아했었는데 뭐 요새는 제가 이제 계속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책을 잘 안 읽게 되긴 했었어요.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좋아했던 일본 작가가 둘 있었는데 하나가 히가시노 게이고 다른 하나가 그 히가시노 게이고 그분보다는 이제 네임 밸류가 훨씬 떨어질 텐데 책도 훨씬 덜 내시니까. 근데 그분보다 더 좋아하는 일본 작가가 이제 이사카 코타로라는 분 계시거든요. 그분 책을 진짜 좋아했어요. 그분 책을 처음 읽었던 게 사신 치바라는 내용이었는데, 그러니까 사신들이 있고 뭐 사신인가 여러 명이 있고 이제 약간 뭐랄까 굴리치의 사신들처럼 사신계가 또 있어. 근데 여기는 약간 집장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 치바라는 애는 다른 사신들보다 더 좀 더 특별해. 아 좀 더 유별나. 왜냐면 사신들도 각각
뭐 어떤 애는 그 요번에 어떤 사람의 이렇게 영혼을 데리고 오면서 데리고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그 사람을 뭐 관찰하는 시스템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.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사신들은 오랜만에 인간계 왔으니까 좋아하는 음악 들으러 가고,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을 관찰하진 않아.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도 뭐 심심하니까. 그래서 뭐 레코드샵도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영화 보러도 다니고 그러는데, 아 어떤 사신은. 근데 이 치바는 그런 게 없어. 되게 애가 무미건조해. 근데 그런 사신이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면서 뭐 완전 바뀌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, 얘는 철저하게 약간 관찰자 시점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근데 어쨌든 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게 좀 재밌었어. 한 4명 정도의 등장인물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, 그리고 그게 약간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편마다 각 주제마다 시간대가 달라요. 뭐 어떤 건 80년대, 어떤 건 2000년대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되게 신선하게 봤었고, 그 다음에 이제 골든 슬럼버라는 것도 있었고, 그건 이제 한국에 영화로도 나왔었어요. 골든 슬럼버는 일본에서도 영화가 돼서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나온 건데, 근데 솔직히 일본 영화판이나 한국 영화판이나 영화 버전은 둘 다 책의 매력을 10%도 못 담았어요. 책은 진짜 재밌었어. 근데 오히려 영상화를 했는데 책보다 긴장감이랑 긴박감 같은 게 떨어져. 되게 신기했어요.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. 내가 뭐 상상력을 총동원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, 그 책을 봤을 때.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았는데, 이제 사신 치바 같은 물로 약간 마왕이라는 것도 있었어. 파시즘에 대항하는, 되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초능력을 가진 두 형제. 그게 그 형제가 컨셉이 특이했던 게, 설정이 특이했던 게, 동생 쪽은 억세게 운이 좋아서 뭐더라? 100만분의 1 이상이면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였나? 운이 좋아서?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같은 건 무조건 이기고, 동전 던지기도 무조건 이기고, 이런 식으로. 형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읽는 거였나, 아니면 다른 사람 머리에 말을 걸 수 있는 거였나, 뭐 대충 그랬어요.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쓸모없어 보이는 두 개의 초능력인데, 어떻게 보면 되게 좋지만 어쨌든 그런 초능력을 가진 두 형제가 위기감을 느낀 어떤 시장 후보가 있었고, 그 시장 후보는 대충 뭐 파시즘, 모든 약간 자기 연설을 듣는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뭐랄까 약간 유비 같은 마성의 매력이 있는 사람.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거지. 그 형제는 뭐 때문이었는지는 까먹었어. 재밌게는 봤었는데 10년이 넘었으니까 그걸 본 지가.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었고, 마왕이라고. 그리고 명랑한 갱이 지구를 돌린다, 뭐 중력 피해로 사막, 또 뭐 있었더라. 재밌게 본 거 꽤 있었는데, 그분 책도 한 열 몇 권 봤어요. 오히려 그분 책은 약간 일상에 녹아들어 있는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? 그렇다고 뭐 중세시대 갑옷 입고 막 그런 건 아닌데, 그런 판타지물은 아닌데 되게 재밌었어요. 하이.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작가? 히가시노 게이고 책도 재밌지만 어쨌든. 갑자기 뜬금없이 이사카 코타로 얘기를 했네. 아무튼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는 시어머니인데, 보험금인가? 그럴 수 있어. 사람이 예로부터 의심 암기에 빠지게 되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. 악마 며느리? 하이. 하이. 일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겠죠. 일단은 뒤를 쫓아봐야 알겠죠. 오, 이쁜데? 빠질만하네. 빠질만해. 이건 일단 M사이드 카페로 갑시다. 어? 잠깐만, 맨날 나한테 말 걸던 그 아가씨인가?
왜 혼자 담배 쓸까요? 야, 그 시간 끝졌다. 맡아놔. 맡아놔. 다음에 또 봐. M 사이드 카페라 그랬죠. 그럼 여기겠지? 아, 맞다. 나나미랑 데이트해야 되는데. 나중에 하지 뭐. 얘 아닐 거 아니야. 얘 아니야? 맞네, 얘 맞네. 나. 으스. 마성의 여자다. 근데 디테일, 아 디테일을 해. 뭐라고 해야 되냐? 되게 이쁘게 났는데요? 캐릭터 모델링을, 어. 서스네. 네? 서스네. 어? 아. 어. 아. 으스. 아. 예쁘기는 한데. 글쎄. 어떻게 빠져야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감안하고 눈이 돌아버릴 수 있는 거지, 대체? 얘기는 못 하는 건가? 이라っしゃいませ。ごめんなさい。 네. 네. 저 똘갱이네 저거. 아니면 너무 빠져서 그런 걸 생각도 안 하는 건가? 또. 이거 왠지 고양이 있을 것 같은데? 맞네. 저기있네. 난다. 야 이걸 한 방에 찾았어. 여태 한 방에 찾은 적은 없었는데. 아야시냐. 응? 그러게. 카페 와서 물만 마신다. 난다. 응? 설탕일 리가 없다. 블랙인데 설탕이 왜 들어가 있어요? 말이 돼 그게? 말 같다는 소리를. 누가 아메리카노에 설탕을 넣을 수 있지? 시럽도 넣을 수도 있으니까. 근데 말을 듣겠나? 남편이 이미 빠져있는데. 이미 뭐 눈 돌아가 있잖아. 아 쫓아오지마 멍청이들아. 나 퀘스트 할거야. 아노 에? 야가미 데스. 하아 예. 커피가루부터. 예. 에? 아. 에? 아. 어이.
내가 미행을 해야겠네 얘를. 에? 하이! 하이. 부인이 미행한 건가? 누구 사람을 고용했다기보다? 아 뭐 오만땜한테 고양이를 다 뒀어. 젠장 어딨어? 일단 이동은 안 되거든요. 도코다. 찾았다. 고래와 멈춰 있을 거 아니야? 아닌가? 멈춰 있는 사람이 전혀 안 보이는데요? 어딘가 2층에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? 어딨지? 젠젠 안 보이는데요. 로코다. 미에나인데스. 잠도 못 잡겠습니다. 어디 있을까요? 아니 일단 멈춰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. 아니면 움직이고 있더라도. 돌아버리겠는데 스케도 진동도 안 와 심지어. 아! 난다. 아 뭐 보호색이야? 아이씨. 고래와 남잔데? 아 당연하죠. 아마 뭔가 할 것 같아요. 안 들어보나? 걸음걸이가 여자는 아닌데? 여성은 저렇게 안 걸을 텐데? 되게 작네 진짜. 160이라더니 찐 160이었어 이걸 그냥 가? 말이 돼? 히트맨이었으면 지금 미션 끝났어. 발각돼서. 아, 그
문 되게 좋네 이씨. 아이 참. 아 언제까지 쫓아감? 이거 챔피언 거리 같은 데까지 가야 되나? 뛴다. 호텔 거리로 가네? 들어갔다. 이거 프롤로그 거기 아니야? 야감이랑 고릴라랑 갔던 거기. 아. 아 얘가 개야? 눈치 못 채는데 나? 이렇게 질 나쁜 애들은 그냥 빨리 죽여주면 안 돼요. 풀어. 네가 풀어. 원래 한 번 더 노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려고 그랬는데, 아니 노케하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쓰레기통 들어서 때리려고 그랬는데 나 피가 한 칸 남았더라고. 응? 어? 야가미사! 키리코가 그랬다기보다는 키리코의 그 마성의 매력에 스스로 홀린 남자들이 개짓거리를 한 것 같은데요. 아니면 혹시 두 번째 남편도 저 남자애가? 아. 그럴 수 있어. 근데 뭔가 찝찝하단 말이야. 아! 오! 아, 근데 암튼 뭔가 찝찝해요. 아, 새로 안 생겼어, 근데. 일단은 여기서 여기로 가자 먼저. 야! 하이 카무로의 보스가 됐네. 야가미! 오케이 안녕. 밥 좋지. 저도 밥 좋아해요. 못 마시거든. 일어나. 안 맞았을 거지 이거. 어 맞았으면? 좋았네. 그래서 안 달겠지.
해? 이게 딜이 참 잘 들어가는 거야. 웬만한 애들은 이거 다 맞출 수 있어. 오케이. 아주 좋다잉. 그다음. 아 맞다, 나 여기서 저기 갈라 그랬다. 얘 잡고 카페 갈라 그랬다. 카페 가서 또 의뢰 한번 보죠. 싹. 토막 사건의 범인을 찾아줘? 잉어 안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토막살 사건? 이 게임에서 아무리 18세라 그래도 그런 고어한 것까지 안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뭐 누가 소중하게 기르고 있는 물고기를 토막 냈다 뭐 이런 거 아닐까? 라는 생각? 나는 그런 feel 인데 뭐 자세한 건 가보면 알겠죠? 아 근데 진짜 서브캐 많다. 저 코가는 저기까지 가야 되지. 아 귀찮은데 쟤 너무 멀.. 아 코가 잡지 말자. 저기까지 안 걸리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보죠. 안 걸리고 가긴 힘들 것 같아. 아마도 짜다리 답이 없으니까. 한 놈 잡았을 때 한 20몇 프로 까이고. 오케이, 저가. 근데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면 그냥 어디 들어가서 한 몇 분 정도 잠수 타면 알아서 풀려있긴 할 텐데 그건 그거대로 찝찝하니까. 끝이겠지? 이 위쪽에 아 여기서 못 가네. 위로 올라가면 혼다. 좀 많이 올라가야 되나? 하하 극장 앞거리는 무조건 있는데 이거. 봐봐 많잖아. 근데 얘네 끌고 다니는 상태로 꿈다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? 궁금하네? 가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얘한테. 아 이러면 풀리네.
예약하네? 역시 혼자는 자전거인가? 야 일로와. 시바라키 내토케떼. 끝났어? 오케이. 아. 됐고. 그 다음에. 오케이. 그러면은, 데이터로 갑시다.